믿음이 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감당해 주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어라, 받아주어라. 받아주는 것이 강한 믿음이고, 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은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느냐? 그 원리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실수 많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의 정말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어떤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뭐 예수님 이름 팔아서 어떤 권리를 누리고 권세를 주장하고 자랑 삼고 이런 거의 좋은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잘못된 축복론에 빠진 한국교회가 저지른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명분으로 교회 안에서 소위 뭐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 체육인, 이런 사람들 강단을, 이런 사람들이 강단을 누리면서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위 호객행위를 했어요.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기도 했지만 수치가 되기도 했다고요. 많은 경우에 끝까지 그런 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잖아요. 뭐 군복 문제라든지 뭐 이성 문제라든지 윤리 도덕의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핸디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수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어떤 나타나지는 어떤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교회가 뭐 예배당을 크게 지었기 때문에 영광입니까? 종교적인 업적을 거창하게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는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이 가치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것은, 십자가가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강한 믿음, 좋은 신앙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14장에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윤리가 그를 가리키니까 그런 거냐? 세상의 윤리도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윤리. 그래서 지금 국가가 그런 일을 하잖아.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윤리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고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를 오래 믿고 그래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 이방인이 잘났느냐 유대인이 잘났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계속 멸시하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이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정말로 믿음도 없으면서 신앙도 없으면서 영성도 없으면서 영적인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유대인의 논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저는 목회자들도 보면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한심한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폼을 잡아요. 폼을 잡으면 뭐해? 뭐 모이면 싸움하고 막. 총회만 하면 싸움질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그런 것을 막 자랑거리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 기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중직자들은 잘 들으세요. 중직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중직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 중직자가 많더라고. 이 중직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야. 섬기라고. 그래서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용납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분쟁을 일으켜.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성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됨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계속되는 1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거 서로가 뭐 잘난 거 주장하고 그러지 말고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가 되라. 용납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한다. 서양인도 사랑하지만 동양인도 사랑한다. 잘난 체 하지 마라. 동양인 비하하지 말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 하면 보세요. 흑인 백인들이 흑인 멸시하니까 흑인들은 동양인 멸시해. 동양인은 또 동양인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또 괜히 저희 동남아 사람들도 멸시하더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 교회도 이러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니까 바울사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기 신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나야?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 보자기 속에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인데 부정한 음식 가득 있는 거예요. 못 먹겠대. 막 구역질하면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 못 먹겠대.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야, 처먹어라. 왜 자꾸 네 고집 쓰냐? 네 고집이 옳으냐? 너의 고집 쓰는 그 신앙이 정말 옳은 신앙이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히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고집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고요. 고집, 내 고집이 곧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뜨려라. 잘못된 믿음 깨뜨리고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워라. 그 새롭게 세우는 그 믿음이 뭐냐? 서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이 바울 사도가 뭐 여기에 보면 뭐 이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의 백성들아 즐거워하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아 찬송하고 계속 열방 열방 열방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이 열방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라. 통 크게 예수님을 믿어라. 날 갈라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의 찬양도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가겠느냐 그러면서 시어머니 전도 죽어도 안 하겠대. 그래도 시어머니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내치고 저래서 내치고 서로 분쟁하고 갈라치고 싸움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해요. 얼마나 보수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보수고 밖으로는 진보야.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맨날 보수 하면서 그 보수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물이 다 갈라놓은 거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백 개가 400개가 넘어 교단이 교파가. 그게 뭐야? 그게 주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그래 잘한다. 아주 누가 이기나 막 이거 뭐 거의 뭐 격투기 보듯이 막 그렇게 좋아 부모가 속 얼마나 속이 썩고 속이 상해.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따라 예수 믿되 통 크게 믿자. 통 크게 좀 믿으세요. 맨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고 막. 응? 그리고 이 코로나 터지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 뭐냐 소망실에서 싸우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용서받았지 않냐. 네가 십자가로 진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뭐냐? 내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중심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면 되느냐? 간단한데 어려워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살면 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내가 내로남불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사고방식과 이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분쟁이 생겼어. 서로 갈라서 막 싸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지어. 막 교회를 지니까 우리는 쟤들보다 더 크게 지어야 돼. 막 더 세게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빚을 지면서 막 자까지 교회를 짓고 그래요. 두 교회가 성장을 했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아,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됐네. 웃겨요. 이미 영광 다 까먹었어요. 쌈박질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났어. 이미 교회는 수치의 수치가 돼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예배당 크게 지고 사람 조금 더 모이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 얼마나 이런 식으로 못돼 먹은 말도 안 되는 신앙 그렇게 하면서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했는데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의 영성 좋아요. 개인의 신앙생활 성경 통독을 하고 뭐 열심히 뭐 필사를 하고 뭐 큐티를 하고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너는 믿음이 나쁜 사람. 너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의의가 될 뿐이야. 그것은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신앙인데 자기를 위해 살면서 주님의 이름 빙자해 가지고 막 잔뜩 욕망을 채우고 막 수단방구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해놓고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빌딩을 사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런 신앙 간증은 사라져야 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십자가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내 이기주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 참 어렵다. 매일매일 이것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레일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바울사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거부했어. 그러니까 바울사도를 막 좋다잖아요. 원정까지 가서 돌로 치잖아. 그것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계속 구약 성경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인용하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뭐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이 메시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뭐를 위해 존재하냐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책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고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감당하라는 거지. 형제 비판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소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야. 세계를 다 잡고 있을 때 루터 혼자서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될 일이야 이게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그래도 계란 껍질이라도 남아. 이건 정말 무모하고 무모한 너무너무 무모한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너 내가 죽이겠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쫄리는데 얼마나 지쳐. 그래 절망에 빠졌어. 로마 캐톨릭 집합은 점점 더 해가고 루터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요. 버틸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한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을 의식 속에서 거두어들인 상태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루터 앞에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나. 그랬더니 루터가 네 죽었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으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그랬더니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 분명히 죽으셨다. 여기에서 루터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걸 고백한 것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루터가 거기에서 불같이 일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어서 부른 찬송이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만유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겼잖아요. 그 믿음대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루터처럼 그런 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영생의 나라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비실거리고 절망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생명이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날 것이고 무서운 질병에서 일어서고 치유될 것이고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과 함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그럼 평강의 평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안이요, 불안. 평화가 깨지면 불안이 엄습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소망 없는 믿음이 뭔 믿음이 되겠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평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평강하면 평안하면 기쁨이 있어. 그죠? 평안한데 불안해? 그건 미쳤어. 평안하면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는 그 심령에는 평안이 있는 거야. 이게 유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평강이라고, 평안이라고. 어떤 그림 중에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평화라 그러면 뭐 잔잔한 바다, 뭐 요트가 떠다니고 햇살은 따사롭고, 그리고 파라솔 밑에서 낮잠을 자고 썬티느라고 뭐 모래,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뭐 뭉게구름이 이렇게 피어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평화 이렇게 보통 연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이 그린 그림 가운데 이 엄청난 폭우와 비바람과 폭풍우와 파도와 막 시꺼매 시꺼매 그리고 막 굉장히 심란스러워 칠흑같이 어두워 거기에 바위 틈에 새 한 마리가 어미 새가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평화야, 평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는 그렇게 막 파라솔을 펼쳐놓고, 뭐 요트를 띄워놓고, 뭐 잔잔하고, 막 뭐 모래성을 쌓고, 뭐 썬텐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폭풍이 있어, 비바람이 불어, 칠흑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 이 평안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시편 57편에서. 원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를 늘 경험해. 그런데 그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합니다. 그랬어요. 괜히 믿음의 사람인 게 아니야. 우리 뭐 여기에서는 뭐 그냥 믿음이 겁나게 좋은 것처럼 연기할 수 있어. 그런데 죽을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다 떠난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 성도가 누리는 평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평화야, 그 평화. 독일 출신으로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불안한데 인간 존재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존재에 대한 불안, 곧 죽음으로 우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이다 그랬어요. 자,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해요? 어? 왜?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왜 두렵고 불안한 거야? 파고 들어가 보면 무엇 때문이야?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없어질 것에 대한, 비존재가 될 것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막 운동도 젊을 때는 안 하더니 막 이제 나이가 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얼마나 운동도 잘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막 애를 써 막 몸에 안 좋다는 건 죽어도 안 먹어 막. 왜 그러냐 하면 존재의 불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존재에 대한 불안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존재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거예요. 비존재에 대한 불안을 이긴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면 이 모든 존재의 불안은 넉넉히 극복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 모든 불안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넘칠 때 우리는 세상에 기죽지 않는다.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도에서 바울사도는 소망이 넘칠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은 뭐로 해석을 하냐 하면 성도들 안에서의 용납과 사랑과 화해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통 크게 믿으라고, 통 크게. 그저 작은 것 가지고 뭐 네가 잘났냐, 저게 잘났냐, 아이고 지겨워가지고 그리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통 크게 믿고. 그래서 참된 소망은 분쟁을 이기는 거예요. 통큰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13절에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두 번 뭐 이렇게 믿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속되는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도의 믿음 안에서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 하면 계속되는 믿음이야. 계속되는 믿음. 믿다가 말다가 뭐 시험 들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가는 상태가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소망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원이 하나 있는데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뭘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어떻게 하늘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대안은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기적인 욕구를 탐욕을 포기해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세속주의를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주의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의 해답은 뭐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 내 힘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소망중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성도의 능력이 되시고요. 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의 에너지로 나오고 사랑의 능력으로 나오고 평강으로 나오고 회복시킨 능력으로 나오고 서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나오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야 되지만 성령님의 성령 세례는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희 심령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항상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 소유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확신을 했어. 옛날부터 고집을 썼어. 근데 고집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확신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아주 고질적으로 완전히 그냥 화석화되고 그냥 돌같이 굳어진 그들의 신념은 어떻게 해볼 수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 하나님, 지금 저의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입니까? 자꾸 질문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바른 믿음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바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